네, 그러면은, 예,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원래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하게 됐어요. 저는 뭘 해도 학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 걸렸어요. 예, 이것만 벌써 2년째 하고 있어요. 예. 오죽하면 일본에 갔을 때도 예, 치바에서 살았죠. 이 게임 배경이 치바인데, 예, 하필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예. 예,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 저주에 걸린 것 같아요. 예, 후쿠자와 얘기죠, 이게? 두 번째는 후쿠자와, 예. 내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네. 응. 비장의 이야기니까, 좀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예, 후쿠자와가 많이 예뻐졌죠. 예, 원작보다 훨씬, 예. 어쩔 수 없지. 일단 자기소개. 응. 잠시만요. 나는 1학년 7반 후쿠자와 레이코예요. 잘 부탁해요. 예. 예,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나요? 애미짱은? 마실 수 있다. 마시지 않는다. 예, 잠시만요. 이게 추가된 얘기가 있거든요? 풀스판에서. 예, 잠시만. 예, 안 마신다로 해야 된대. 안 마신다. 예. 잠시만. 아, 예. 잘못 눌렀어요. 안 마신다. 안 마심. 그렇구나. 안 마시는구나. 어쩌면 그 소문 때문이야? 네. 이게 새로운 얘기죠. 체육관 옆에 물 마시는 데가 있잖아. 운동부 애들이 연습이 끝나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수돗물 마시는데. 거기 말이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만 쓸 수가 없게 돼 있어. 수도꼭지를, 꽁꽁 싸매가지고, 수도꼭지가 돌아가지 않게 묶어놨어. 이미 녹이 슬어서, 왠지, 철사랑 수도꼭지가 일체화된 듯이 보여. 그거는 몇년 전부터 그랬어. 여러가지 소문이 있지. 예를 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예전에 이 학교에 스기우라 아야코라는 학생이 있었어. 예. 뭐야, 저. 특히, 특별히 눈에 띄는 애는 아니었지만, 예. 꽤 진지한 애였다고 해. 거기다 굉장히 친절해서, 예. 곤란한 사람을 보면은 냅두지 못하는 성격이었대. 노인을, 길 안내를 한다든가, 노인을 길을 안내해 주다가 지각한다든가, 뭐, 그런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그, 노인이 나중에 감사의 기분을 담아서, 큰 기부를, 그녀가 있는 학교에 보냈다고 하는 소문도 있어. 이 학교 학생이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 아무래도 그 소문은 진짜였던 것 같아. 그녀는 선의로,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학교 내에서 표창을 받았어. 지금까지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전교 학생 앞에서 표창을 받은 거야. 그때 그녀의 기분을 알겠어? 에? 잠시만, 이거 어떻게, 에, 뭐야. 아무렇게 해도 되나? 잠시만. 예, 내로 하죠. 예. 잠시만. 네. 그녀도 인간이니까 감사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은 기뻤을 거야. 나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말이야. 그런 거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건 이미 친절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 그녀의 사람 돕기는 점점 에스컬레이트 했어. 예,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죠. 친절심을 친절함을 이게 강요한다고 해야 되나? 예, 들어본 적 없어? 감사장이 받고 싶어서 사람을 돕는 사람들. 그녀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이 학교에 쓰레기가 아닌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부탁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는 이것저것 말하고는, 도와주고는, 예, 그게 잘 되면은 뭔가 보답을 요구하는 거야. 쓰레기잖아. 실패하면은 실패한 대로, 자신만 쏙 빠져나가니까 모두,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어. 예, 당연하지. 처음엔 선생님들도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봐줬는데, 그런 사이에 그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녀에게 주의를 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그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 그런, 얼마나 진지한 인간이라고 해도, 뭐야, 전나, 뭐라고 해야 되냐? 예, 몰락하는 건 빨라. 그녀 같은 사람에 대해, 사람을 위선자라고 해. 예. 애초에 본인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의 일이야. 교문 앞에 한 명의 여자애가 앉아 있었어. 분명, 미야기라는 이름이었을 거야. 그 애는 전입생으로, 클래스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전학생,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그 애는, 오컬트에 관심이 깊어서 항상 이상한 걸 가지고 다니고, 만지면 저주받는다는 소문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들 가까이 가지 않았어. 예, 이 학교 다니려면 그 정도는 필요해.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부적이라든가 뭐 그런 아이템. 그날도 괴롭힘 당하고 교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게 아닐까. 미야기는 조금 안색이 나빴던 것 같아. 거기에 지나가던 게 스기우라였어. 저기 왜 그러시죠? 저 손은 뭐야? 저 손은 뭐야? 마치 준비된 듯한, 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해. 목이 말라. 물이 먹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미야기는 조금 얼굴을 올렸어.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어. 하지만 그것보다 스기우라에게는 앉아있는 게 미야기였던 게 문제였어.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미야기의 소문은 알고 있었던 거야. 어쩌지? 예,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까지 몰려 들어가서 막 괴롭힘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완전 쓰레기 같은 말썽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감사를 받아봐야 의미가 없잖아.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분명.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몰라.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에게도, 상냥하게 친절한 스기우라. 그런 자신을 연출하기 위해서, 에이, 쓰레기야. 하지만 학생들도, 선생님도 다 돌아가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부탁해. 나를 수도과까지 데려다 줘. 뭐야, 이게, 뭐, 물을 안 먹으면 죽는 병인가? 미야기의 소리는 아까보다 급박했어. 스기우라도 좀 놀란 것 같아. 우후후후, 에미짱. 당신이었다면, 아, 너였다면, 어떻게 할래? 예? 싫어. 예? 얘는 어때? 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에미는 착한 것 같이 보여. 시기우라도 에미가 주인공입니다. 이거부터 보는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미리 얘기하는데. 쿠라타 에미. 예, 주인공이 이제 쿠쿠자와라는 애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예, 시기우라도 그때는 그렇게 답했어요. 네. 미야기는 정말로 몸이 나빠 보였어요. 그 스기우라도 냅둘 수가 없었던 거야.
미야기의 어깨를 받쳐주면서 천천히 교문 안으로 들어갔어. 가장 가깝고 알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게그 체육관 옆에 수도가였어. 시기우라도 미야기를 거기에 데려갔어. 수도가에 도착하자 미야기는 마시는 듯이 물을 마셨어. 고마워. 이제 괜찮아. 한숨을 돌리고 미야기는 고맙다고 했어. 그건 스기우라에게 부족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기뻤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은 조금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어. 도중까지는 미야기랑 같이. 그리고 다음날 스기우라는 등교에서 경악했어. 클래스메이트의 시선이 차가워진 거야. 또 이 쓰레기 학교의 그 인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눈치챘냐 그런 느낌이지만 이상하게 태도가 안 좋고 얘기를 걸어도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시규라는 생각했어. 이건 분명 어제 때문이야. 어제 일. 어제 미야기에게 미야기랑 같이 있었던 게 누군가가 보고 나를 나도 괴롭히려고 해. 아주 쓰레기 같은 발상을 해. 그러니까 나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아주 멋대로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후쿠자와한테 공감을 하다니. 예,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모든 걸 다 거기까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그녀는 그때까지 자신이 미움받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야. 예. 그걸 진짜 몰랐단 말이야. 예. 어제 조금이나마 느낀 행복도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어. 와, 쓰레기네 이거. 그래서 말이야, 스기우라는 미야기의 방까지 들어가서 따지려고 했어요. 네가 뭘 따져? 예. 한마디 말해주지 않으면은 성이 차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 반에 앞까지 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걸 봤어. 교실 안에서는 여자애들이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안에 미야기가 있었던 거야. 에?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던 애가 전혀 인기인이 되어 있던 거야. 에? 별로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에? 아, 그런 건 자주 있는 일인데. 뭐가 자주 있는 일이야? 애초에 괴롭힘이라는 거는 미야기가 전학생이고 반에 적응이 안 돼서 라는 이유로 시작된 거야. 오컬트 취향도, 예. 그 여자애들한, 누구나 한 번쯤은 빠지는 거고, 저주 같은 것도, 응? 소문이고, 그냥.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제 가는 것보다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미야기는 사실 꽤 재밌는 애였어. 얘기도 잘하고, 반의 인기 있는 사람은 충분히 될수 있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스기우라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 예. 자신과, 이거 쓰레기의 예감이 든다. 쓰레기 루트야, 이거. 자신과 미야기의 포지션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착각에 빠진 거야. 그 문득 예전에 들었던 미야기의 소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이게 소문의 그녀의 저주인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마! 꺼져, 이씨! 그녀는, 그녀를 만져서 저주를 받는다는 게 진짜였나? 말이 되냐, 그게! 확실히 그렇게 들었어. 그때, 교실 안에 미야기가 스기우라를 눈치채고 미소 지었어.
그냥 평소에 친구들에게 미소 짓는 그런 표정이었어. 어제 스기우라에게는 도움을 받았고 화내거나 무시할 수도 없잖아. 하지만 스기우라는 그 미소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에 쓰레기의 발상 예. 그야말로 의심의 연속, 의심의 연쇄. 그날부터 스기우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 에헤, 쓰레기. 나는 저주받았어. 마녀가 저주를 건 거야. 에헤.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피해망상. 하고 중얼거리면서 식사도 안 했어. 자신 이외의 사람들은 부모님도 마녀, 즉 미야기의 동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완전히 미쳤잖아. 그리고 그녀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것을 건 장본인을 쓰러뜨려야 한다. 뭔 벽? 아, 그만. 야, 흥분하기 시작했어. 굉장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그건 그렇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갔어. 길을 알고 있는 건지 그녀는 학교에 도착했어. 에? 뭐야, 평소 다니는 거니까 알거 아니야. 교문에는 미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대. 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얘왜 이래? 부탁 있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완전히, 예, 끝났어, 얘. 얘 끝났어, 얘. 같이 가자. 미야기도 놀랐을 거야. 갑자기 교문에 옆에서 손이 쭉 늘어나더니 자신의 팔을 낚아챘으니까. 거기다 그거는 말라서 눈만 이상할 정도로 튀어나온 스기우라잖아. 뭐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했지 않을까? 예. 문병하러 갔을 때도 쫓겨났으니까. 예. 미약의 대답도 듣지 않고 스기우라는 팔을 질질 끌면서 걸어갔어. 예, 이건 이미 몬스터가 된 거야. 예, 몬스터 스기우라. 이제 스기우라는 이제 멀쩡한 걸음걸이로 점점 걸어갔어. 스기우라가 미야기를 데리고 간 것은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저수지였어. 예?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을 때, 끼악! 스기우라는 미야기를 밀어버렸어. 미친아! 그 말라빠진 그 몸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있었는지 미야기는 얼마 동안은 이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물속으로 빠져버렸어. 이래서 수영을 배워야 돼. 예, 제가 그래서 배웠습니다. 해냈어. 뭘 해내? 나쁜 마녀를 쓰러뜨렸다. 뭘 쓰러뜨려? 스기우라는 깔깔 웃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든 사람들이 스기우라를 말렸대. 미야기의 시체는 결국 떠오르지 않았어. 에? 뭐 이렇게 풀 같은 게 밀집해 있는 곳에 가라앉아서 다이버도 다가갈 수가 없었대. 뭐 그딴 강이 다 있어, 저수지가. 스기우라의 쪽에는 병원에 스기우라는 병원에 들어갔대. 퇴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대. 망했어. 그래서 말이야,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 그 체육관 옆에 수돗물에서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돗꼭지에서 이상한 물이 나와. 진흙이나 흙이 섞인 구린내가 나는 물이 나온대. 수도관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다른 수도꼭지에서는 그냥 물이 나오는데,
시험 삼아서 수도꼭지를 교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바뀌지 않았어. 아, 교환해봤는데 바뀌지 않았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도물만 진흙이 나오는 거야. 다들 미야기가 빠진 그 저수지에서 그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분명 미야기의 원한이나 저주라는 소문이 있어. 예. 아니 걔가 왜 남을 저주해? 그런 거 직접 스기우라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하지만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들도 수도꼭지는 그냥 봉인하기로 했어. 미야기의 시체 아직 물속에 있는 게 아닐까. 우후후, 어때? 무서워? 아, 안심해. 지금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으니까. 응. 얼마 전에 큰 댐이 생겼잖아. 응. 애초에 그 댐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았단 보장은 없지만. 뭐? 그래, 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원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진흙탕 물은 안 나올지도 몰라. 나중에 수돗물의 봉인을 풀어볼까? 뭔 봉인을 풀어! 무슨!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우후후.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다음 사람은 누구야? 예헤. 역시 항무 쓰레기 얘기야. 쓰레기. 네, 이번에는 물을 안 먹여볼게. 예. 잠시만. 물을 안 먹여보겠습니다. 실음. 에미는 의외로 냉정하구나. 부탁받으면은 싫다고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미안, 화내지 마. 악의는 없었어. 그냥 생각한 대로 말한 거야. 얘는 그냥 진심을 말한 것 같아. 얘는 이런 애야, 후쿠자와는. 에미짱은 아니지만 그때 스키우라도 역시 같은 답이었어. 싫어. 너랑 같이 있으면은 나까지 괴롭힘 당하잖아. 그렇게 말하고 미야기는 손을 뿌리쳤어. 기다려. 부탁해. 미야기는 필사적으로 스기우라의 스커트를 잡았어. 하지마. 스기우라는 그 손을 떼버리고 달려서 그 자리를 떴어. 예. 집에 가서 딱 보니 스커트에 미야기의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주름이 잡혀있어서. 미야기가 잡은 거죠. 그 스기우라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날. 그는 평소보다 빨리 학교로 갔어. 운동장에는, 아침 훈련이 끝날 때였어. 뭐지? 체육관 쪽이 혼란스러워. 모두가 걸어간다. 시계우라도 자연스럽게 뛰어갔어. 가슴이 뛰었어. 학생들이 모여있던 건 체육관 옆에 수도가였어. 여자애들의 비명. 시계우라는 예,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갔어. 거기에는 눈을 뜬 채로 죽어있는 미야기의 시체가. 에헤. 아니 물 못 마셨다고 죽나? 예?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계속 나오고, 물 범벅이었어. 사인은 지병의 발작이었어. 쇼크사. 스기우라가 있었을 때 안색이 나빠졌던 것도, 지병 때문이었던 거야. 아무래도 스기우라가 돌아간 뒤, 혼자서 여기까지 기어왔다가, 물을 먹기 직전에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아. 스기우라는 조금은 책임을 느끼고 그 이후로 한동안 얌전해졌어. 하지만 말이야, 그때 그 수도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 2시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든가, 뭐 저녁에 여자의 귀신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 그 사건 뒤였으니까 모두
미야기의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을 냈지. 그렇게 되니 점점 불안해지는 건 시기우라했어. 나를 원망하고 미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매일 두려워했어. 수업 뒤에는 될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려고 하고 절대로 그 수도가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 그래도 역시 소문을 들으면은 불안해져서 도망치듯이 전학을 가버렸지. 예. 확실한 해결법. 스기우라가 그 학교에 이 학교에서 없어진 뒤그 수도가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역시 여자의 귀신이 나오지만 이번엔 실제로 귀신을 봤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 에? 이 학교에 제복을 입은 여학생이 부탁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얘 시기우라냐? 언제 죽었어? 하고 필사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야. 그 애는 빨간 빛을 두르고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사라진다고 해. 예. 나는 말이야, 그 여자애가 누군지 짐작이가. 누구라니? 전학간 시기우라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학간 걸로 돼 있지만 실은 그녀는 자살한 거야. 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에? 의외로 마음이 좁았던 거야. 하지만 그 자살 방법이라는 게, 너무나 대담했어. 분신 자살이었대. 에? 밤에 집을 빠져나와서 이 학교 근처에 있는 저수지, 근처에서, 등유를 뒤집어쓰고 불을 붙였다고 해. 에헤. 화재라고 생각해서,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바로 경찰이, 소방대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 그녀 눈앞에서 불은 스기우라만 태우더니 사라져버렸어. 에? 아니, 그들의 눈앞에서. 에. 신기하게도 불이 꺼진 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해. 에. 그녀의 몸도 뼈 조각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전원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타버린 거라고 생각해. 에. 하지만 너무나도 쇼킹해서 쇼킹하고 미야기의 사건 뒤였던 것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전학 갔다는 소식으로 발표한 거야. 에? 역시 이 학교는 쓰레기야. 소문이 또 하나 있어. 뭐안 끝나 얘기가. 그 체육관 옆에 수도가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도꼭지에 지금까지는 물이 계속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날부터는 검은 석유 같은 게 나온다는 소문으로 바뀌었어. 유전이 터졌잖아. 유전이 터졌어. 대박났어 이 학교. 예, 일본인데 유전이 터졌어. 예, 대박이야 이거. 예, 혁명. 주유소, 학교가 주유소. 예, 그 소문은 진짜고. 아무리 수도관이나 수도꼭지를 저수탱크를 조사해봐도 이상한 곳이 없었다고 해. 이건 대박인데? 저주가 아닌데? 다른 수도꼭지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그 수도꼭지만 이상한 액체가 나와. 이거 에너지 혁명. 예. 이상하지. 그것도 미야기의 유령의 소행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 학생들이 난의를 치니까 학교에서는 스기우라의 사건이 들키지 않게 그 수도꼭지를 봉인한 거야. 아니 그냥 그걸 틀어놓고 그냥 석유를 받아서 팔어. 주유소를 차려. 그 이후로 여자의 유령도 나타나지 않게 됐고 소문만 전설적으로 남아있어. 예?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우리 엄마가 이 학교 졸업생이야, 역시. 쓰레기의 유전자가 얘. 유전된 거야, 얘. 이 학교는 졸업생들에게 피임 수술을 시켜야 됩니다, 얘. 영구 피임. 안 그러면 끝나, 이게. 세상이 끝납니다. 얘들이 번식을 하면 안 돼. 예, 너무 심한 소리 같은데, 이 게임 하면 알아요. 이 게임을 2년 하면은 이런 감정이 생겨요. 스기우라의 친구였다고 해. 에? 같은 반 친구였어? 아주 쓰레기들, 진짜. 덤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언니도 여기 졸업생이야. 아. 쓰레기 집안. 후쿠자와이 쓰레기 가문. 그래서 말이야, 스기우라가 불타고 있는 거를 보고 신고한 게 우리 아버지야. 쓰레기 동네 치바. 에치바 새끼들. 에이, 미야기랑 스기우라의 사건이 계기로 우리 엄마랑 아빠는 맺어졌대.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이 맺어져? 로맨틱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지만 꽤 드문 커플이야. 지금은 소문도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수도꼭지는 계속 봉인되어 있어.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아, 쓰레기 집안. 아, 짜증나. 아. 뭐 학문은 역시 예. 이 게임은 명불 허전입니다. 예. 명불 허전. 그만해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아, 하고 싶지 않아. 예. 그래도 해야 되겠지.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